1200대라면서요, 선생님. 근데 제가 볼 때는 요거를 불꽃에 내년 때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촛불 20개로는 오징어 못 굽네. 이번에 추억의 양은 도시락을 배워보자. 여기에 빠질 수 없는 삼겹살까지. 자, 아, 숯불에 삼겹살을 올려. 자, 우리 또 지영 씨도. 네, 저는 이제 가스에다가 이제 후라이팬을 굽잖아요. 네, 저도. 우와! 오, 바삭하고 있어. 야, 벌써. 자, 이 부탄 가스불이죠. 아, 이 부탄 가스. 됐습니다. 와, 나 봐주세요. 아니요, 많이 했어요. 지금 잘했고. 역생쟁이 옛날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고기를 올릴 테니 너는 촛불을 피워라. 이런 말이 있어요. 벌써 지금 읽고 있어요. 지금 다 읽었어요. 어머, 고기 그렇게 빨리. 어머, 내게 제일 빠르다. 야. 야, 근데 여기도 잘 읽고 있어요. 저는. 야, 여기가 색깔이 제대로인데, 지금. 제대로죠. 어머, 괜찮아. 먹을 수만 있다면 괜찮아요. 가스불과 숯불에 구운 삼겹살 잘 구워졌다. 그런데 촛불은 아직도 생고기네. 갈 곳을 잃은 기린이 양처럼 나는 이곳에 왜 있나. 그래, 내가 보니까 약간 릴메 씨 인생이랑 비슷한 것 같아. 인생을? 내 인생이 어때서요? 약간 이렇게 수줍게 누워있는 게 릴메 씨 같다는. 그 초 끝에 온도가 1200도라 하셨잖아요. 1400도요. 1400도 정도? 그렇죠. 네. 그럼 이 고기를 그 초 위에 이렇게 살짝 올려놓으면 익긴 있나요? 사실 그래야 되는 게 정상인데 네. 지금 너무나 춥습니다. 온도가. 이 열이 전달되기엔 그 추위와 바람 때문에 네. 전달이 될 수가 없군요. 결국 촛불 20개로는 삼겹살도 못 굽는다. 그러면요, 저희가 또 옆에 있던, 네. 저희가 도시락도 도시락. 확인해보죠. 도시락 한번 확인해볼까요? 이게, 밥이, 어머, 밥이 너무 고슬고슬한 게, 막 한박 같아요. 막, 이게, 맛있어요? 맛있나요? 진짜 막 한박 같아요. 자, 네. 자, 주세요. 근데 이 밥이 더. 야, 이 밥 진짜 더 맛있겠어요. 밑에 탔어요, 그죠? 와. 밑에를 보면요. 아, 뜨거워. 네. 조심하세요. 밑에가 지금 물어 있습니다, 그죠? 밥! 시식 타임이 왔습니다. 자, 우선 오늘 또 저희, 이 추운 날씨에도 네. 우리 저기 수고해주신 우리 샤랑 감독님. 네. 우리 지영 씨가 네. 요거. 제가 요거 아까 네. 감독님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선생님! 이거 한 잔 드세요. 자, 이거 한 잔 드세요. 자, 맛있나요? 맛있나요? 이 불을 잘 사용하셔가지고 정말 따뜻한 겨울 드셨으면 좋겠네요. 자, 소중한 불을 위하여! 와, 린다! 멋있어!
소중한 불아 고마워. 불은 일단 붙으면 무서운 속도로 번진다. 하지만 불이 번지는 속도도 물질과 조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데, 그래서 과학실험 하와이에서 준비한 엄청난 도전 40m 불 달리기 경주. 과연 어떤 불이 가장 빨리 달릴까?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메인 이벤트입니다. 네. 자, 오늘의 안전을 위해서 또 구로소방서에서 지금 안전을 위해서 대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앞에 저희가 5개의 레인이 있습니다. 네, 어떤 레인인가요? 여기가 신나 알코올이고요. 네, 그리고 휘발유, 유유, 폭죽 이런 순서로 네. 이렇게 있는데. 자, 방법은 뭐 간단합니다. 네. 이쪽에서 불을 붙여서 누가 더 빨리. 그렇죠. 소위 불달리기. 야, 누가 먼저 오냐, 누가 도착하냐. 이걸로 아마 결승을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어떤 이 성분들의 불과 어떤 이 연료의 어떤 거를 실험을 하는 실험인가요? 네. 정말 불이 어느 정도로 속도감을 가지고 네. 그 연속적으로 붙을 수 있는가 이걸 보는 건데, 그쵸? 네, 달아야 되는 온도도 다르듯이 네. 불이 전달되는 속도도 다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 모든 것들을 네. EBS 가업실험 하와이에서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실험 방법 소개. 40m 길이의 단열 통로에 신호, 알콜, 휘발유, 등유, 화약을 각각 넣고 한쪽 끝에서 동시에 불을 붙인다. 통로 반대편까지 가장 빨리 도착한 순서대로 순위가 결정된다. 자, 여러분, 세계 대결이 펼쳐집니다. 신나, 알콜, 그리고 휘발유, 등유, 화약. 네.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화약은 네. 터지지 않나요? 아, 화약은요? 네. 뇌관이 있어야 터지는데 네. 여기선 지금 뇌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안심하셔도 좋아요. 아, 맞아요. 지영 씨가 안 터진 이유도 네. 뇌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 전 뇌가 네. 없죠? 네, 추운데 더 썰렁하네. 자, 여러분, 지금부터 네. 세계 대결이 펼쳐집니다. 자, 사실 주목해 주시고요. 네, 사실 지금요, 영하 한 10도 정도고요. 네. 정말 불이 필요한 네. 그런 장소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네, 이런 찰나에서 또 여러분 최고의 불 달리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린 여러분은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 개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레디. 스타트. 레디. 스타트. 레디. 스타트. 레디. 사랑을 속삭이는 한사의 아름다운 연인들이 있을 수 있니? 성지씨, 절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현지, 이것이면 되겠소. 뿅. 어머어머, 뭘까? 이건? 학생 성재가 무슨 돈이 있겠는가? 가라지 않으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아니, 왜 그러시오, 현재? 도대체 이유가 뭐란 말이냐? 캐나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는 절대 반지보다 더 강력한 반지.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그 반지 중의 반지. 영원한 사랑의 약속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어떤 보석보다 특별하다는 바로 다이아몬드다. 그 반짝이는 광채 뒤에 담겨있는 다이아몬드의 진실 알려줘! 레디! 스타트! 레디! 스타트! 레디! 드디어 정화!